또 한 분이 또 궁금해서. 네. 그런데 임술생. 네. 임술생이 몇 년생이에요? 82년생이요. 12월 19일. 조씨고요. 여자예요. 여자. 나 원래 조씨 안 좋아하는데. 아 그래요? 나름 조씨가 안 맞아.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왜요? 아이 그 나하고는 시간 당했죠? 네. 어디서 웃지 마세요. 노코멘트 하겠어. 혹시 왜? 어? 혹시 아니 아니 그쪽은 아니고. 실현 나가셨구나. 네, 그분이 좀 어떻게 될 건가? 성격이 좀 있겠네요. 아 그래요?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지금은요 내가 봐서 좀 짜증이 나 있어요. 왜 짜증 나? 아, 내가 알겠어 그냥 느끼 보고 있는데. 네. 그 신경이 좀 곤두서 있다 그래야 될까? 네.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. 아 그래요? 지금 예민해졌고 지금 짜증이 많이 나 있다. 보고 있는데 뭐 그냥 얼굴을 실룩거리는 느낌의 그냥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나고 되게 열심히 사네요. 이 사람 내가 봤을 때. 아 그래요? 사는 거는. 금전운은 어때요, 선생님? 돈이요? 이 사람 혹시 돈 누구 주지 않나요? 네? 누구 주지 않나요? 모르겠어요. 그건. 못 벌지는 않는 것 같은데. 네. 벌어서 조금 자기가 쓰는 것보다 남을 주는 게 많은 건데 식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. 네. 내 수중에 있는 돈보다는 나가는 금전이 조금 많으신 분 같은데. 연애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? 이분 혼자세요? 네? 혼자 계시냐고. 혼자는 아닌데. 연애운이 있나 혹시? 이런 말이 좀 그런데. 네. 그 누구를 사귀지는 않는데. 네. 누가 날 좋아하는 걸 좋아해. 관종. 관종 아니야. 누구를 누가 나를 쉽게 얘기해서 뭐 누가 나랑 사귀자 뭐 연애하자 뭐 이런 것보다. 네. 남들이 날 좋아하는 걸 좋아해. 내가 봤을 때. 아 그래요? 남들이 날 좋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. 그러니까 즐긴다. 쟤도 나 좋아하고 막 공주병이네. 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에 조금 내가 봤을 때는. 아 그래요? 자기가 뭐 했을 때 뭐 누구한테 뭐 못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사람에 대해서 뭐 기대치 뭐 그런 게 이렇게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자기 식구애나 자기 그 주변 사람들의 애가 되게 강하신 분. 사는 건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바지런히 사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. 뭐 그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, 이제. 앞으로 뭐 일을 했을 때. 네. 이런 분을 만나라, 뭐 이런 거. 지가라 결정하는데 뭘 얘기하겠어. 자기가 결정해라. 성격 강해요. 아, 그래요? 자기 성격 약하지 않아요. 자기 성격이 조금 내가 봤을 때 좀 자기 자신 좀 들뽑는 스타일이에요. 아, 들뽑는? 자기 자신을. 저랑 궁합이 어때요? 네. 아,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죠. 뭐 연애 말고. 그냥 만약에 내가 저랑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어때요?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말을 담고 있네. 그러니까 본인이 표출했을 때 대표님이 표출했을 때. 네. 거기에 대해서 막 저기 하지 않고 그냥 담고 있다고. 그러니까 뭔 얘기했을 때 뭐 쉽게 서로가 뭐 내가 뭐라고 하면은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고. 그런 경향이 보이네요.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아요? 응. 알겠습니다. 나중에 썸네일로 보세요.